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능의학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데, 이 한국 기능의학 선생님들 중에 숨은 보석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셔. 근데 그 중에, 예, 그 중에 유호성 선생님도 한 분이신데, 오늘 유호성 선생님을 모시고,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보려고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병원? 아, 저는 성북구 장희동에서, 기능의학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연세 이너힐 의원, 대표원장, 유호성입니다. 네, 유호성 선생님 모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자율신경 기능저하. 이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저는 환자분들, 이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환자분들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냥 딱 인슐린 저항성. 네. 제일 많고, 제일 쉽고. 근데, 기능의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다루잖아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오세요. 병원에 가면, 기능의학 병원 갔다 오면.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좀 쉽게, 간단하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뭔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네. 우리 자율신경이라 그러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학교에서 다 배우죠? 예, 예. 보통, 네, 중학교 때. 네. 그러면 이 교감하고 부교감 중에서 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보통 이제 우리는, 교감신경은 교감선생님이 오면 너무 무서워서 긴장해서, 근데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네. 부교감신경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네. 교감신경들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역시 눈치 백단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감신경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니까 교감신경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명상이나 요가나 호흡을 통해서 네. 우리가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부교감은 잘 되게 하고 부교감은 좋은 거, 교감은 나쁜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교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감은 어떻게 보면 생체 신호를 보내주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마치 심장이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처럼 교감 신호, 교감 신경은 기본적으로 생체 신호, 규칙적인 생체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은 뭐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면은 겨우 발기부전 아니면 뭐 소화가 안 된 이 정도인데 교감 신경은 죽는 거죠, 바로. 바로 죽는 거예요. 교감 신경이 신호가 가지 않는다는 거는 네, 그냥 죽는 거네요.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교감신경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이기려다 보니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막 되는데 우리 모든 자원은 다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다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철봉도 막 오래 못 매달리잖아요. 하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감도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결국은 떨어집니다. 결국은 떨어져서 네. 우리 생체에 제대로 된 신호를 못 보내주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도 유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어지럽고 네. 쉽게 피곤하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은 그런 상태인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을 받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 엄청났던 분들인 거네요. 그런 분이 대부분이고, 네. 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신경계라는 거는 자율신경이란 건 뭐랄까 모니터 역할도 하고 네. 이 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정보를 중계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각 신경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지금 상태가 어떤 건지. 그렇죠. 주변을 살피는 거죠. 가렵네, 아프네, 네. 뜨겁네, 뭐 이런 것, 뭔가 다 있네. 네. 이런 것들을 중계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이 어떤 편안한 상태다라는 것들. 대뇌나 이런 데 알려도 주고 그리고 대뇌가 그런 상태를 결정을 대뇌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또 편안하게 사실은 자율신경계는 내부 장기 우리 몸을 대뇌가 뭔가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로 하니까 거기 위한 서포트가 이 내부 장기 몸통 안에서 장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일을 걔가 알아서 대통령이라면 마치 국무총리처럼 국무총리가 각 장관들하고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 서장이 이를 때까지 다 그냥 얘네들 어떻게 하나 자율적으로 해서 대뇌를 서포트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내부 장기에 있는 그 혈액 공급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줘서 네. 얘네들이 재생이 잘 되고 기능적으로 제대로 유지되게끔 하는 걸 하는 역할을 하고 장기 기능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핵심은 잘 되게. 핵심은 그 블러드 그러니까 네. 혈액순환 장기로 가는 혈액순환을 아. 유지해 주는 거.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진료하실 때 자율신경실조증 주부가 많습니까 회사원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자율신경계 아까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는 네. 사실은 이 자극에서 온 말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네, 네, 스트레인이라는 네. 영어 단어에서 원에서 온 건데 이 자극은 이 정신적 자극을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하면 어유 정신적 자극 이러면 하는데 네. 이 중력의 자극, 네. 즉 신경계에서 받는 자극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음식을 먹으면서 네. 장에서 그걸 이제 소화를 하고 하기 위한 음식도 자극? 사실 보면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 스트레스, 네. 정신적 잠자고 스트레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경이 받는 중력으로 받는 이런 스트레스, 구조적인 스트레스. 그 중에서 아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게 척추 앞에 있다 보니까 네. 척추 구조가 나쁘면은 지금 척추 앞에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신경이 내려와 신경계가 네, 네. 자율신경계가 어디 있냐 척추 사이로 빠져나오니까 그렇죠 네. 척추 앞쪽에 신경절이 31쌍이나 무려 있어요. 그러니까 31쌍이 쫙 위치해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척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척추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에요. 얘 대표적으로 뭐 거북목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다든지 네. 이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아까 가정의학 전문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네네. 카이로프랙터 같으신데. 아니 이제 저는 기능의학을 하다 보니까 기능의학이라는 게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네, 네. 내가 간이 안 좋아서 당신은 간염이 있는 거예요가 아니라 네. 왜 이 사람은 간염이 왔을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된 거죠. 사실 카이로프랙터 교정한다 그럴 때 목이 아파서 목을 교정해주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교정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네, 아니죠. 네, 원래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자율신경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정을 통해서 갑자기 소화도 잘 되고요. 교정 받고 나면 눈이 밝아져요. 갑자기 시력이 되게 잘 보이고 이런 그거 다 자율신경. 그렇죠. 척추 치료해줬는데 네. 난 애가 안 생긴데 애가 생겨. 뭐 그런 거. 네. 어지러운 게 좀 좋아졌네. 아까 그렇죠. 그런 거고. 프랙터라. 그러다 하나 더 하면 우리가 디스크 질환이 있어가지고 심한 경우에 막 마비가 오가면 수술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척추 유압술이라 그래가지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요추가 가장 많이 디스크가 오는 데니까 네, 네, 네. 거기다가 나사를 봐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네. 근데 신경이 눌렸던 거는 좋아졌어.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근데 나중에 한 4, 5년 지나 보면은 그 아래 위로 멀쩡했던 척추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하거든요. 이 디스크 질환마저도 네.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나온 거는 이 힘을 계속 받다 보니까 분산을 잘 못하고 얘가 못 견뎌가지고 삐져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는 수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왜 삐져나왔는지에 대한 역학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거는 사실 치료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수술이 다가 아니다. 자, 그럼 오늘 자율신경 실조증 얘기하니까. 네. 그게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기능의학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거는 병원 가셔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다 설명해 줄 순 없으니까, 환자분들, 이거는 좀 기억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간단하게. 아니면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지 뭐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 몸통의 장기에 있는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라 그랬으니까 심지어 제일 중요한 역할은 혈관 컨트롤입니다. 혈관 컨트롤. 그러니까 혈관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는 다 생길 수가 있죠. 네. 어지럽다. 그다음에 뭐 기능이 떨어지는 거. 내부 장기의 네. 기능이 떨어지는 거.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네. 뭐 도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네. 만성 뭐 내시경을 해봤는데 이상이 없대. 없대. 근데 나는 소화가 안 돼. 네. 뭐 그런 분들. 그리고 뭐 변비가 있는데 변비. 그것도 대장 내시경인데 이상이 없대. 네. 근데 나는 잘 안 돼. 네. 이런 분들의 자율신경 실조증. 그러니까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내가 했는데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면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고 나는 증상은 없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네. 특히나
조금 뭐 어지럽거나 뭐 이물감이 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해 보시고 먼저는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람 사는 집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사람이 좀 되지. 네. 뭐 집이 막 불안정한데 뭐 딴 거 아무리 좋게 해줘 봐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척추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전 척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척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뭐 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거 도움 되고 아니 난 그 정도까지도 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왜 뭐 한 2-3만 원짜리 폼롤러 있잖아요. 매트 하나 사고 거기 가지고 척추 릴렉스를 해줄 수 있는 폼롤러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요법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세입니다. 자세. 평소 자세. 예. 그걸 이제 쉬운 말이어야 되나? 간단하게 척추 위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요추 자세를 우리가 구부정 앉아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모니터 작업을 하거나 그렇죠. 핸드폰 보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목도 휘어 있고. 그런 자세를 교정을 하는 거죠. 얼마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최대한 유지하는 게 맞아요. 척추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걷기. 걷기. 걷는 시간을 얘기하자면 제일 좋은 건 저녁 밥 먹고 걷기. 밥 먹고 걷기. 그럼 대사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척추 건강도 지켜지니까 자율신경계가 덩달아 좋아지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잠입니다. 잠. 잠. 근데 잠도 척추가 안 좋아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아요. 척추가 안 좋으면은 이 우리 그 총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하잖아요.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낮 시간에 충분한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멜라토닌이 이제 잘 생산돼 축적이 돼야지 그 다음이 나오는데 그 신경 경로 중에서도 이 척추 얘가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손가체에서 신호를 전달하거든요. 그럼 목 구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잠이 안 좋아. 잠이 안 좋고. 높은 베개를 베고 잔다든지 뭐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쪽 이 동네에 어떤 그런 염증이나 이런 상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 동네에 염증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면 다시 또 장으로 넘어갑니다. 장에서는 많은 우리 미생물들이 신경전달 물질 대사에 관여하잖아요. 그 수면이나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도 결국 신경이잖아요. 세로토닌 장에서 만 처음에는 빠지직 하고 전기 신호가 가지만은 전기 이 신경계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에 작용을 하려면은 화학물질, 신경전달 물질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장이 안 좋은데 신경전달 물질 어디서 올 겁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집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뭐야, 이거, 이, 그, 아까 잠, 그런 것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장 상태. 장상. 그렇게 순서대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뭐.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내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그렇죠. 이제 음식물 같으면 장 얘기했으면은 파이버 이 장내 미생물들한테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얘네들.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자세가 안 좋을 가능성도 크고 크죠. 장 건강이 잘 안 다스려져서 엉망일 경우도 많고 쉰다고 하면서 보면 잠도 엉터리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으신 거죠. 네. 오케이. 또 해 주실 말씀. 자율신경 관련해서. 자율신경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그게 그 기본인 거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정도만 점검 먼저 하시라. 네네. 예. 네. 일단은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지 대한 그 의심을 해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뭔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의심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민여사님 얘기했잖아요. 뭐 먹으면 되냐. 그렇지. 다 피곤한데 뭐 먹어야.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자율신경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생체 신호 보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네, 신호. 그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마카를 먹으니 홍삼을 먹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장이 안 좋은데 먹은들 뭐 하며 장이 안 좋으면 홍삼 먹어봤자 이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그래서 홍삼 효과 없다는 분들이 장 안 좋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율신경계는 지가 이름처럼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치료하겠다고 뭐 할 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하신다고 뭐 성상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신경 차단 아니 이제 시술을 하는 거죠. 시술로 자율신경계에다가 마취 주사를 놓는 거예요. 아, 자율신경을 재워버리는 건가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컨트롤해서 이제 좋게 하겠다는 건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자율신경계가 하는 그 행위 위치라든지 그다음 자율신경계가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합하고 전달하고 중계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 하나 차단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저 하더라도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그렇죠, 그렇죠. 점검해야 될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그렇죠.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가 알아서 할 거다. 지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할 수 하지만 제 경험상 치료 경험상 보면은 얘가 놓여 있는 구조적인 위치 때문에 척추의 불안정성 때문에 내가 지가 알아서 잘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걸 잘 잡아줬을 때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다른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환자분들도 이거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고 좀 더 고민을 미칠 거 없잖아요. 척추 바로 하는데. 그렇죠. 오늘 카이로프락트 유호성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